청주에 김세앙이란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맨손으로 집안을 일으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김세앙은 욕심 많은 부자들과는 달리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세앙이 청주성 북문 밖으로 나가다가 성벽 돌 아래 초라한 차림으로 앉아있는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기 옆에 놓인 거적을 들춰보고 중얼거리다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김세앙은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서서 무슨 사연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나이 든 어머니와 함께 성내에 있는 어느 집에서 겹방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자 집주인이 내쫓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는데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김세앙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옆에 있던 종을 시켜 급히 성 안으로 들어가 돈 열댓냥을 구워 거린에게 주며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김세앙이 골목 어귀를 지나고 있는데 그를 발견한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절을 하더니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대뜸 절을 하자 김세앙은 영문을 몰라 누구인지 물었더니 몇 년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준 거린이었습니다. 거린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어느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김세앙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그분이 자손을 많이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로 머슴은 열심히 일해 꽤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훗날 김세앙이 죽어 자손들이 비석을 세우려고 할 때 자신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며 비석을 만들어 바쳤다고 합니다. 또 어느 해 겨울 김세앙이 한가롭게 앉아 있었는데 상인 하나가 얇은 옷을 입은 채 오들오들 떨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이천고을 사람으로 일이 있어 아버지와 청주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객지에서 갑자기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를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김세앙을 찾아가 보라고 하자 상인은 어렵게 찾아와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세앙은 엄동설 안에 그렇게 입고 다니면 얼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30냥을 내주며 빨리 장례를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상인은 급한 마음에 김세앙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가 선뜻 돈을 내주자 오히려 당황하여 멀뚱히 바라만 보다가 깊이 감사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김세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도와주면서도 그런 일들을 일일이 자식이나 손자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김세앙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김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도적들에게 가지고 있던 노잣돈을 다 빼앗겨 도저히 한양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날이 저물어 죽산 백암에 있는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김선비가 머물게 된 방에는 초췌한 모습을 한 남자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김선비를 보더니 과거를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김선비는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는 김선비의 고향이 청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혹시 어느 마을에 사는 김세앙 선비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깜짝 놀라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자 남자는 기뻐하며 김세앙의 근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상까지 지냈다고 하자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객지에서 김세양의 도움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혼인을 하는 바람에 바로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김세양의 자제가 과거를 치른다는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듣고 청주로 내려가는 길에 병이 나는 바람에 계속 주막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이 차도를 보여 다시 길을 떠나려던 와중에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하며 반가워하였습니다. 촉박하지만 아직 과거 시험 날짜가 남았으니 급히 가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밤도 잊은 채 둘은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해 김선비는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한양에 있는 동안 남자는 김선비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또 시험이 끝나고 김선비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노잣돈 외에 돈 100냥을 그의 행랑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김선비는 100냥을 발견했는데 그 돈까지 다 받았으면 보은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고 서찰을 써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 김선비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형제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는데 자손대대로 번창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